그러니까 오른 사이언 같은 챔피언 골라서 한타구도 보나요? 아 든든해 트레이드 메인카드. 어 예 크라가스. 네 크라가스도 탱크 챔피언이긴 합니다. 네. 네. 요렇게 가나요? 농심은요? 어, 네, 앞라인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. 앞라인 필요하긴 합니다. 네. 라인전도 좀 세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. 이번 판은 비에고와 빅토르를 통해서 좀 더 운영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소화할지가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레넥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됐죠. 그래도 모건의 레넥톤. 모건의 그 모건의 레넥톤만 노려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뒤쪽으로 탈출하고 싶은 미비다만 되지 않습니다. 실비의 전단과 실비. 이번에도 출발은 농심 레드포스. 얼마나 좋은 관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그 빈틈을 파고드는. 그렇죠. 그래서 뒤로 넘어오는 엄지가 여기까지 돌아요? 포탑을 막고? 제리가 2가 있어서 빠져나가기는 쉬워 보이고요. 룰루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해질 수 있어요. 자 실비까지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 더 들어가긴 좀 애매합니다. 앞으로 들어가서 딜교. 이러면 정글 간의 힘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카정을 당할 확률이 올라갔거든요. 자 불편한 구도가 좀 생겼군요. 오, 이런 식으로 이 활용해서 안 보이게 올라왔는데 전멸 없거든요. 레넥도 전멸 없어요. 모건을 살짝 건드려줍니다. 이거 뭐가 깔리는 순간 또 놀랄 텐데. 깊어요 이거... 깊어요. 좀 지금 올라간... 순간 이동이 없어서 잡히면 좀 치명적이거든요. 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돌았는데 아 오랩 상황에서 이거를 그 포탑만 버티게 하고 싶은데 아 이렇게 갑니다. 중요한데 미드를 봅니다. 속박을 한번 시켰고 미드 쪽 딜교 궁 제가 달려듭니다. 맞았어요. 피터가 있는데 앞서 달려들었습니다. 뒤쪽 탈출한 피에스타. 사실 이건 일부러 맞았다고 봐야 되거든요. 룰루 어차피 대기시켰고 상대 궁 빼고 이러면 전력 싸움 유리해졌고요. 자 그럼 미드 쪽도 서로 간에 대치가 좀 있는데 이거 미드 정글 싸워야죠. 실비가 좀 달려들었는데 일단 얼었고 그런데 살렸어요. 생존하고 뒤쪽 탈출. 일단 엄티어 뒤쪽 빠져나오는데 실비도 체력이 많이 줄었고요. 야 살짝 위험했는데요. 골드 차이가 벌어지다가 줄었어요? 뭐 크게 벌어지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거 발이 묶였나요? 근데 라이즈가 이거 발이 묶였나요? 어우 이렇게 쉐베! 잘 보고 있었는데? 진짜 잘 크고 있었는데 헤나 선수 입장에서 예. 좀 더 자신감이 심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. 네 탑 쪽에서 한 번 더 끌어오면서 근데 전멸하고 궁극기가 있기는 하거든요? 근데? 방금 파워 맞았으면 위험했어요. 네 잠깐만 이거 강신인데 상관없나요? 그냥 위험한데요? 그냥 모건이 위험한데요? 천하의 그 모건이 이렇게 전단! 아니 이렇게 그냥 솔로로! 아니 든든! 이렇게 든든한가요? 너무 든든한데요? 아 농심! 아니 그러니까 킬값을 한다고 봐야죠 이건? 예! 그 와중에 세주 변하고 킬값 생겼! 아 농심! 용 줬죠? 궁극기를 다 활용했는데 룰루를 못 잡았고 든든이 먼저 내려와서 네 근데 이거 스틸? 엄지가? 슬쩍? 와! 엄지! 아니 운영 좋다!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깨네요 막씩 크랙하게. 아니 진짜 그래서 해나 이런 거 해나! 이렇게 있어요 루시안 이거 됩니다 돌풍으로. 이게 누남이죠. 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앞으로 뛰었어요. 든든 술통인데 뒤를 밀렸고 헤일입니다. 근데 듣는 쪽은 건들기가 좀 쉽지 않고 네 전멸 교환했죠. 네 그래서 한 번 더 비에고 앞으로 실비 위험하죠. 따라갔는데 루시안 세요. 야 때리고 나와도 나머지 총알로 저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. 그래서 하이나가 조금은 깎아놓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엄티가 옆구리를 찌르기는 약간 불편함이 아직 남아있는 체력입니다. 상대 위치 체크하고 앞라인 밀어내고 자 카리스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한번 바라봅니다. 빅토르 대침 아직 있거든요. 최대한 포킹해야 됩니다. 자 나머지 인원들 다 모였습니다. 아래쪽으로 살짝 엄티를 묶어놨습니다만 여전히 옆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헤나 자 헤나 안쪽 들어가면서 일단 딜을 한번 넣었는데요. 든든 헤일 떴죠. 든든 자 이제 든든 위협 든든 나왔어요. 자 그리고 이쪽 이제 쫓겨나갑니다. 이러면 추가로 들어가는데요. 실비가 들어가나요? 아니 이게 약간 무리 그리고 결국 실비 위협 한발로 들어가고 있는 모건 모건의 반 바이탈. 아 혼자 남은 체리 외롭습니다. 그대로 에이스를 띄웁니다. 프리엔 라이즈 집 갔다가 승가이도 가 봅니다. 승가이도 타고 왔고요. 여기서 돌아가요? 헤나 들어다 빠집니다. 많이 때렸어요. 자 뒤로 한번 노리고 싶으면 헤일로 일단은 빅토르 비상황이 좀 안 좋은데 레넥토 뒤로 돌고 있거든요. PSI 위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레넥토 위치 찾긴 했는데 추격 돌아가 확인 체력 없어요. 그 드드 위험 레넥토 돌아갑니다. 그리고 아 변이 모건 모건이고요. 아 이게 근데 제리가 여기서 궁이 빠지면 이러면 전투를 어떻게 하죠? 그러니까 궁 기다리면 되거든요 끝나는 거. 자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? 일단 뒤쪽으로 빠져줍니다.
모건은 뒤로 이동. 다음 열어야 돼요. 열어야 돼요. 자 모건은 모건 뒤쪽 탈출을 길게 봅니다. 모건을 일단 그냥 합류. 라이즈 라이즈 들어왔고 실비 위협 대장군. 야 이렇게 해서 그 이루는 전투가 끝나버립니다. 테일까지 와 달려 됩니다. 엄티가 달려들었고요. 네네 또 등장 모건 등장 하나 둘씩 사라집니다. 결국은 페타더 여기서 생존하지 못합니다. 프리엄 역사는 끝입니다. 아동심의 저력들이 이번에도 정말 크게 불이를 흔들어놨는데 아 그러지 않았어요. SK의 관문은 높습니다. 아 쉽지 않네요. SK라는 이 관문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. 지대 마지막에 마지막에 데리비토르 노공. 야 얘네가 쳐야 되거든. 미드라인 해봐. 천천히 해봐. 야 비에고 노플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 나 혼자 갈게 빼 살아볼게 해봐 노블 빨렸어 밑에 기다려 아빠 또 앞으로 오케이, 갈게 빅토르 볼게 데려볼게 아 터널하면 끝나 네 일로 마무리할게 아 터널하면 와 중앙 너무 잘했다 아 본대 너무 잘해줬다 이게 본대지 끝나나 근데 이거 아 끝나 내가 탱할게 앞으로 가봐 이거 어제 비행고 아, 야, 박중환. 그렇죠. 해나 선수. 선수들 알거든요. 네. 1경기에 뭐가 아쉬웠고 2경기에 뭘 잘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모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오는 장면들, 뭐 세주환이도 자칫 빗발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있었는데 성장한 이후에 팀의 동료에게 도움을 줬었고 카리스 라이즈는 라이즈의 증명을 했고 그리고 뭐 해나 에포트의 이 합 앞서 나왔던 그 골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. 그렇죠. 네. 뭔가 불편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노련함으로 해결을 완벽하게 봤죠.